자, 해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요. 재료 손질부터 해놨는데요. 아, 아부의 아들이니까 뭐 눈 감고도 하시는 일이래요. 민물고기 매운탕을 많이 먹었는데 이 삼식이라는 고기 자체가 저는 이게 처음 먹어보거든요. 아, 횟감으로는 잘 안 나와요. 머리를 먼저 넣어야 네. 국물이 시원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뭐 생각나세요? 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? 그러네요. 좀 살이 쫄깃쫄깃하고 두툼한 게 네. 비슷하네요, 아구랑. 아마 맛이 비슷할 거예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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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통을 한번 넣어볼까요? 네. 잠식이 이름이 참 정겹네요. 잠식이. 사람 이름 같죠? 고기마다 매운탕 맛이 다르니 재료는 최대한 간단하게 넣으시는 게 자연인의 요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. 매운탕 솜씨는 또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. 맛있게 끓인다고 그랬으니 한번 드셔보세요. 예. 아, 잠식이 처음 먹어보는 잠식이 매운탕 맛이 어때요? 삼식아, 오, 야, 삼식이 장난 아닌데? 아구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, 그렇죠. 예, 네. 탱글탱글하면서. 네. 야, 국물 예술이다. 아, 역시 매운탕을 잘 끓이시네요, 정말. 제일 쉬워요 이게. 삼식이가 요즘 제철이라 네.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아 이게 철이구나. 예. 네. 거기에 자연인의 요리 솜씨도 한몫했겠죠? 와. 아, 승희 씨는 처음 만나는 자연의 풍미에 감탄하고 자연인은 고향의 맛으로 위로받는 그런 밥상. 훈훈한 온기가 흐르는 이 자리에 자연인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을까요?